어벤져스 시리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많은 히어로 중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개발자들의 전투력을 업그레이드해주는 특별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바로 개발 세계의 아이언맨 슈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발의 뼈대인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봤죠. 프레임워크가 전투 전략이라면 라이브러리는 그 전략을 수행하는 실전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레임워크는 개발의 규칙과 흐름을 제시하고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기능을 개발자가 선택해서 쓰는 도구예요. 아이언맨 슈트를 떠올려보세요. 시드마다 업그레이드된 슈트를 장착하며 강력해지는 악당들을 상대하죠. 개발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상황에 따라 특정 기능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장착합니다.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코드 무기 세트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라이브러리 하나 붙였을 뿐인데 기능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짜릿함. 이쯤 되면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면 지삽 한 줄이면 끝입니다. 복잡한 UI를 쉽게 만들고 싶을 땐 리액트나 뷰.js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도 하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D3.js를 사용하고요.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면 악시오스,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면 판다스나 numpy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이미지 처리가 필요하면 OpenCV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ChatGPT API 쓸 때 OpenAI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원할 때 장착하고 필요 없으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부품입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의 무기고죠. 그럼 라이브러리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빠른 개발 속도로 검증된 기능을 바로 사용하니 개발 시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테스트된 코드라서 신뢰도가 높아요. 세 번째, 재사용이 가능해서 한번 익히면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불러오기만 하면 되어 경제적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의존 어떤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릴 수 있고 오래된 라이브러리는 업데이트 중단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 라이브러리를 도입할 땐 최근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커뮤니티가 활발한지 꼭 확인하세요. 라이브러리 간 충돌로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기기도 하죠. 커스터마이징 하는데 한계가 있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고르고 조합하는 개발자의 감각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잘 쓰면 강력한 동료지만 잘못 쓰면 오작동하는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개발자의 무기는 코드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발 라이브러리를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나 백엔드 라이브러리 중 여러분의 최애 라이브러리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꿀팁도 환영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가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슈트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